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세를 불균등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속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뭐 알력도 생기고 분쟁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을 분배를 했을 때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를 불균등하게 부담하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재산이 3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서 30억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전에 다 10억씩 세 사람이 있으니까 장녀, 차녀, 삼녀. 아, 이렇게 이제 세 딸들이 있는데 세 딸들한테 10억씩 생전에 증여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고 그러니까 사망 후에 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다 나눠주겠다. 세금을 좀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미리 나눠주겠다고 해서 장녀한테 10억, 차녀한테 10억, 삼녀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삼녀는 나는 안 받고 우리 아들한테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받았어요. 손자가. 그래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까 장녀는 2억 2,500, 차녀도 2억 2,500, 삼녀에 대한 손자는 할증과세가 되니까 2억 9,300이 되잖아요. 그래서 7억 4,300에 증여세를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5년 이내에 사망을 했을 때 그럼 상속세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상속세는 총 30억에서 5년 이내에 상속이 예시됐으니까 손자에게 준 것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합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이제 성인인 손자가 받았으니까 과세표준이 뭐 상속공제는 1억 5천밖에 안 되고 과세표준이 28억 5천에서 산출세기 9억 8천이 됐어요. 세액공제는 이 증여세액공제를 하니까 6억 7천5백이 돼서 상속세는 누가 부담을 하냐고 그러면 장녀와 차녀가 1억 5천씩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녀의 손자가 이렇게 받은 거 그럼 손자는 그러면 상속세 부담을 안 하냐? 손자도 상속세 부담을 해야 장녀, 차녀, 삼녀 이렇게 균등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손자는 부담을 안 해요? 손자는 상속세법상 손자는 상속세 납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녀하고 차녀가 이렇게 부담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더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 후 10억씩 받은 재산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요. 장녀나 차녀나 삼녀나 똑같이 10억씩 받아가지고 증여세는 이렇게 냈어요. 2억 2,500, 2억 2,500. 할증 과세 받아서 2억 9,300. 상속세는 장녀하고 차녀가 1억 5천씩 내고 그러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니까 6억 2천씩 이렇게 장녀하고 차녀가 이렇게 세부담이 이렇게 돼서 자녀 재산이 손자가 받았을 때 자녀 재산 7억보다도 벌써 한 그 8천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똑같이 가족별로 보면 장녀 가족, 차녀 가족, 삼녀 가족이 받아갔기 때문에 세금도 똑같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세 의무자의 그 1차 상속자인 장녀나 차녀나 삼녀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3년은 또, 뭐,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받고, 사전 증여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손자는 아까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를 쭉 해주고, 또 조사까지, 세무조사를 받아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몇 차례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장녀와 차녀, 뭐 가족으로 치면 삼녀 그 가족이죠. 똑같이 10억씩 했으니까 총 상속 증여세, 상속세 똑같이 부담을 해보면 거의 10억, 뭐 거의 7억 4,300하고 3억을 하면 7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7억 5천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가족별로 10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물론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니 합산해서 누진 공제와 세율 차이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장녀하고 차녀가 부담하게 되니 이렇게 똑같이 총액을 합쳐가지고 균등 부담을 하면 어쩌냐.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상속인들이. 한쪽에서는 세무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법대로 해야죠. 아무리 법이 우선이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세나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내야 하지만 아 이렇게 되다 보면 재산은 또 세 가족이 10억씩 가져가면서 세 부담만 이렇게 차이나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권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법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세금 앞에서는 또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저도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아 그러면 상속증여세 절세 대책을 강구를 할 때는 야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해서 상속증여세 절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를 불공평하게 부담하는 그 사유는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를 균등액으로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 사례처럼 균등액으로 받지 않고 일부는 상속인이 받고 일부는 뭐 상속인 이위자가 받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상속인 이위자가 사전 증여는 받아요. 받아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이 사례지요. 만약에 삼녀의 그 아들이 상속이 개시됐을 때, 사망이 됐을 때, 이때 상속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았다. 그러니까 유증을 통해서 증여도 받고 유증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일부라도 받았다. 그럼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 상속세를 이렇게 균등하게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때 상속 개시 시점에서 자녀 재산을 한 푼도 안 받아버렸다. 그러면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속세를 불균등하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균등하게 부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좀 그 언쟁도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10억을 받았으니까 상속인들 사이에 이 세 부담을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가족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법대로 하자고 할 때는 조금 저도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상속세는 이렇게 불균등하게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면 또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